強め、各地に被害を出しながら北上しています。もうすぐ避難所です。頑張って。危険です。屋内に避難を。夢は日本一の消防士なんだけど、いろいろあって、まずは立派なアイドルを目指して頑張ることにしたんだ。不運に負けず、必ず夢を叶えてみせるぞ。힘을하류전직소방관으로피지컬타입의아이돌입니다성격은씩씩하고밝고긍정적인청년으로다른이의불의를보면못참고도와주는착한마음씨의소유자전직소방관답게운동신경과체력이좋아피지컬타입에어울리는모습을보여주는데세이지다음으로체력이좋고구조활동을위해다양한훈련과교육을받아왔기에기술도좋다고합니다그가소방관이된이유는초등학생시절소방서체험교육을왔을때힘들긴했지만다양한것을해내고그때자기를교육해준소방서에게감동받아누군가를이렇게도와주고싶다고생각해소방관이되었다고합니다지금도그때그소방서를그리워하며고마워하는마음을품고있다고하네요그류의소방관으로서의목표는많은사람들을구하는소방관이되는것이며언젠가일본제일의소방관이되어서모든사람들에게미소를주고힘들어하는시민들을도와주는최고의소방관이되고싶어했지만아쉽게도소방관을그만두게되었다고합니다밝고긍정적인이청년에게한가지아주큰문제가있는데바로세계관책으로운이없는불운의사나이라는것얼마나운이없냐면검은고양이가앞을지나가거나신발끈이자주끊어지고신호등앞에서면맨날빨강불에항상뭐에걸리거나미끄러져서넘어지는것은그저일상벌한테쏘이고동물한테물리고물건이자기쪽으로쓰러지거나야외활동만하면비가오고거기다촬영중트러블도많이생기고이동중에사건사고도터지는등이세상의불행이랑불행은전부류한테보일정도로운이없습니다어릴때는하도넘어지고다치고사건이끊이지않았는지반창고를아주덕지덕지붙이고다니고현재도가끔하나씩붙이고있는등그의불운을아주잘상징해주고있습니다이런불운이엄청신경쓰이고걱정되는이유라항상무언가중요한일직전에는대량의부족을달고등장하지만부족의효과는그렇게크지않다고하네요이렇게세상모든불운이그에게엇가를치전하다보니소방관으로서일하는것도그에게있어서는다른소방관들보다더욱최악의난이도를자랑했는데소방관의특성상재난지역에서구호활동을해야하는데이불행속성때문에일이더꼬이다보니결국현장에는나가지도못하고소방서내에서잡일과업무만담당하게되었다고합니다그러던중류가근무하는소방서에아이돌이촬영을하러왔는데그때일반시민에게도공개적으로개방한촬영이었다보니정신이없었고통제도제대로안되는상황에서한징상팬이아이돌에게달려가자발차기로제압을하는사건이있었는데이사건은그저우연으로구하려고하던게아니시민들을통제하다가물려서넘어지려고할때낙법으로자세를잡다가그대로징상팬쪽으로발이가버려차버리는그런재수없던사고가발생했는데이때현장에있던악덕기자들에의해안좋은기사가세간에퍼지게되며이런저런클레임에폭력소방관이라는안좋은딱지를가지게되고이대로는더이상서해민폐가되기때문에소방관을그만두게되었다고합니다그때우연히류의활약을잘봤다는어떤편지가도착하며거기에는자기네사무소로아이돌오디션을보라고라는내용이있었고그날소방서에오는아이돌도이를소방청장같은일을하고있었다는것을알게된류는아이돌이되면소방관은못돼도이를서장같은것을하여모두에게도움을줄수있지않을까해서아이돌이되었다고하네요이렇게세상의모든불운이그에게다쳐오기에항상운없고불행하며사건사고만만드는류지만말한것처럼항상기운넘치고밝고긍정적인친구인데다른사람한테민폐를주는게아닌가하며걱정하고꺾이기도하지만자신에게만안좋은일이생길때는뭐난불행한사람이니까식으로가볍게넘기고오히려이런일이생기지않았잖아더최악의사태는오지않았잖아식으로긍정적인마인드로넘기며역사좋게받아들이는착하고굳은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거기다사람도착하다보니항상누굴돕는행동은진정한레스큐정신까지도볼수있는부분아이돌이된뒤로는일일서장을넘어자신의힘으로모두에게미소와행복을주고도움을주고싶어하는멋진아이돌이되는것이목표라고합니다다만약간눈치가없는눈없새일본에서는공기를읽을줄모르는친구로도통하는데미국의다른멤버들의영인을건드리는대사를할때가있어서히데오나세이지에게가끔은징당하는일도잦다고합니다물론아기가없고애가너무착하고생각이단순한친구다보니그렇게말이나오는거라이해는하지만아플때를찌르는경우가많다고하네요특히세이지의경우조카인아만애가류를너무잘따르고세이지보다더좋아하다보니약간위협보이기도한다네요그래도전직소방관답게진지할때는진지하고생명과직결된일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임하는데촬영이긴해도구조를하는장면촬영은진지하며사이드메모리에서는촬영현장에작은화재가생겼을때소방관답게침착한행동은역시레스큐정신을가지고있는소방관이라는것을잘보여주는부분입니다오늘도다양한미래의가능성을찾는사이코프로덕션
오디션 회장에는 전직 지휘관 신겐 세이지와 전직 경찰관 아쿠노 히데오가 오디션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자 아슬아슬하게 오디션장에 도착한 한 남자, 히무라 류. 다행히 아직 접수가 마감되지 않아 겨우겨우 접수에 응하는 이 남자. 오는 동안 만나는 신호마다 빨간불이라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접수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섬을 고르는 것도 잠시 익숙한 얼굴을 만나자 인사를 하는 세이지. 과거 지휘관이던 시절 화력연습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류와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도움을 받았다며 작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분명 류는 소방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째서 아이돌이 되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세이지. 류는 몇 달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줍니다. 몇 달 전 아키라라는 아이돌이 일일 서장 촬영을 위해 류가 군마는 소방서에 오르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개 촬영이다 보니 당시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한 상태라 정신이 없었고 통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한 진상팬이 아키에게 달려가려고 하자 발차기로 제압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그저 우연으로 구하려고 하던 게 아닌 시민들을 통제하다가 밀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낙법으로 자세를 잡다가 그대로 진상팬 쪽으로 발이 가버려 차버리는 그런 재수없던 사고였습니다. 당시 도움을 받은 아키는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하고 호감을 보였지만 현장에 있던 악덕 기자들에 의해 안 좋은 기사가 세간에 퍼지게 되며 이런저런 클레임에 폭력 소방관이라는 안 좋은 딱지를 가지게 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류가 근무하는 소방서에는 매일매일 그에 대한 험담과 욕이 잔뜩 담긴 편지가 계속 오고 세간에도 이 소방서에 대해 시선이 점점 나빠지자 이대로는 더 이상 사회 민폐가 되기 때문에 소방관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동료는 욕이 담긴 편지를 치워주겠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온 것이니 자기가 읽고 처리하겠다며 편지를 챙기며 하나씩 읽어나갑니다. 욕이 넘치긴 했지만 그때 사건이 가행제압이 아니 그저 사고 때문에 난 일이고 오히려 그런 진상을 진압하는 것에 응원하는 편지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그날 도움을 받은 아키라는 아이에게서 온 편지가 보였습니다. 다른 건 읽고 처리해도 응원의 편지와 아키의 편지는 챙기기로 할 때 다른 편지에는 류의 활약을 잘 봤다는 어떤 편지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자기네 사무소로 아이돌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무소 주소랑 전화번호 등 세세하게 적힌 편지에 당황하지만 내용은 제안과 함께 일일 서장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날 온 아키라는 아이돌도 일일 소방청장 일을 하고 있었기에 류는 아이돌이 되면 소방관은 못돼도 일일 청장 같은 것을 하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이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편지에 적힌 사무소 사이코 프로덕션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활약은 후에 프레임에서 계속. 전직 소방관 아이돌 류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하마켄토 씨로 소속은 캠 프로덕션 소속이십니다. 초등학교 국어 수업 때 마음을 담아 교과서를 읽었는데 선생님이 하마군은 책을 잘 읽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고 그 칭찬이 너무 좋았기에 그때부터 연기 쪽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고등학생 때 음악 선생님에게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칭찬을 들어서 가수를 꿈꾸고 있었는데 친구 집에서 본 코드기어스 반역의 룰루시에 후쿠야마 준씨 연기를 보고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해 라고 생각해서 성우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캠 프로덕션의 양성소 스튜디오에 14기생으로 입소 후 14년 준소속으로 캠 프로덕션에 데뷔. 데뷔작으로는 카트파이트 뱅가드의 올리비에 가라르로 활동을 시작. 그리고 5년 후인 19년도에 정소속으로 전환하며 현재 캠프로 성우로서 활동 중이십니다. 어릴 때 연기자, 보기 시절에는 가수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코드기어스 입덕 후 가수랑 연기를 동시에 하는 성우가 되고자 하였기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성우를 준비하던 시절 노래방을 3시간 끊고 1시간 노래 연습을 하고 2시간은 연기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성량이 크시다고 하는데 무려 벽을 두 개 두고도 고음으로 큰 소리를 내면 다 들릴 정도라고 하네요. 켄토 씨에게 있어서 류는 운명적인 캐스팅이라고 하시는데 켄토 씨의 아버지는 실제 직업이 소방관이었고 칭찬을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 같은 소방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성우가 되고 나서 류의 캐스팅을 받게 되었을 때 이건 운명이라 생각했고 아버지랑 같은 직업을 가졌던지라 류에 대해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류의 노래로는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M 오리지널 피스 2탄의 해피 고 언럭키,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M 49 엘레멘터즈 9탄의 스파클링 사인을 불렀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류답게 노래의 멜로디와 분위기는 밝고 힘이 넘치며 힘과 함께 그의 마음이 들어간 보컬이 매력적인 노래들입니다. 해피 고 언럭키는 유쾌하며 즐거운 멜로디와 밝고 건강한 류의 보컬이 매력적인 노래, 내용은 불안한 아이콘의 류답게 언럭키한 일상이 담겨진 노래, 일기예보는 분명 맑지만 나가니 비가 오고 새 옷에 커피를 흘리고 갑자기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 놀래키며 부두끈을 묶었는데 갑자기 끊어지는 등 다양한 불운이 그를 덮쳐와 마음이 꺾이려고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약해지지 말고 아직 내일이라는 미래가 있으니 언젠가 올 럭키한 날을 위해 계속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운이 안 좋고 힘들고 고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밝은 미소로 태양처럼 활기차게 만약 그럼에도 승리의 여신이 미소 짓지 않는다면
웃게 만들겠다는 긍정 파워류의 정신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스파클링 사이는 파워풀한 밴드 멜로디를 들려주지만 보컬의 경우 활기찬 느낌보다는 이 파워풀한 보이스에 맞게 결의가 담겨진 진지한 진성의 보컬을 들려줍니다. 노래의 내용은 꿈과 미래, 맑은 하늘 아래에서도 불안한 마음, 그럼에도 도는 세상 위에서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이 강한 마음을 지고 불안한 마음을 던지고 찬란하게 빛내며 꿈이라는 미래의 길을 힘껏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기에 그 마음을 품고 응원해주는 모두를 위해 별처럼 빛나기 위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을 주기 위해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의지도 담겨져 있는데 이는 소방관이었던 류가 아이돌이 되고 그 두 개의 길 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힘든과 고통을 봤기에 자신이 직접 그 마음을 반짝반짝 빛내어주겠다는 류의 결의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직 소방관 아이돌 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방관에서 아이돌을 전직한 이유가 뭐랄까 좀 특이하긴 하지만 그 속의 사정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물론 잘 일하는 소방관을 아이돌을 전직시키기 위해 약간 무리수인 설정과 스토리를 넣긴 했지만 그 불운의 아이콘이 불운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미소와 행복을 주는 아이돌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